やらなきゃならんですからね。焼けた当初はね、夢見んのさ。もう濡らされてね、だけどね、ようやくこの頃落ち着いてね。러브레터로낙가야마미호의열렬팬이되어버린할아버지여든을넘긴나이에도그열정만큼은스무살청년이아쉬워보였다수많은사람들의내리에박힌한마디오겐키됐고아타시와겐키됐보물처럼여기는그의손녀와미호의사진이다平成9年、これがうちの孫です。これがみおちゃん。それでそれがこれが何年か経って、今も中学校ですから、これが2人のあれですよ。10여년을돌려본ビデオテープ이지만、볼수록새롭고、보고또봐도좋은건그기억이너무소중한탓일것이다。まあ、非常に、愛されたラブレターの映画、それから私のうち、こういったものがね、まあ、廃人に来しましたけれどもね、ただその、お詫びと、それから、これからのことですけどもね、どうかいつまでも一つ心に残しておいていただけますならば、私も年は年ですから、あれなんですけど、頑張りますんで。러브레터의추억으로하루를사는할아버지집은사라졌고더이상그집을느낄수도없지만제니바꼬를떠나며언젠가할아버지의소원대로집이다시복원되기를바라며오타루로발길을돌렸다해안도로를따라10여분달려드디어오타루에도착했다오타루는홋카이도의개척가교역할을했던항구도시였다1880년삿포로사이에철도가개통되면서무역의중심지로급성장한오타루는지금도홋카이도서안의제1항이다과거물류를운송했던오타루운하1950년에건설된새부두에그역할을넘겨주었지만운하주변의상권과창고만보아도이곳이거대한물류의중심지였음을알수있다시민들은오타루를관광거리로탈바꿈하기위해많은노력을쏟고있었다私はね、ここで生まれ育っていますからね、昔の運河もよく知っております。東南アジア関係の方々は随分来てますよね。あの方々が来なかったら、アウトじゃないですか。大事にしてだから結局運河はねこのまま歩くのもいいけどもただやっぱりせっかく雪の知らないところから来てる方々になんかその写真のね記念になるものを作ってあげたいなと思ってそれはそれでよかったなと思ってね아저씨의푸근한웃음은눈사람의하얀표정만큼이나순수해보였다아저씨의따뜻한배려때문일까영화의날씨도포근히느껴졌다오타루를찾은사람들은비록짧지만그속에서옛누나의정취에흠뻑빠져들었다창고를뒷배경으로한이곳은오타루의사진명소중하나이다운하너머로정겨운풍경을발견했다인력거꾼이었다메이저시대때부터시민들의교통수단이되었던인력거지금은이색관광상품이되어여행자들에게일본의향수를불러일으키고있다눈이온거리를인력거를메고뛰는일은결코쉬워보이지않았다겨울에는잠시휴업을할법도한데이들에게거리의눈은전혀걸림돌이되지않는듯했다진느끼셨대타이엔잖아요그러니까타이엔잖아요그래서나를봐 일본의관광지9군데에있다는인력거꾼들은비가오나눈이오나일본의문화를알린다는사명에관광객들을즐겁게대한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질퍽한 길에 지칠 법도 한데 이들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가득하다. 오타루에 오면 즐거운 이유는 사람들의 이런 정다운 미소 때문이 아닐까? 인력거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오타루의 공광거리. 도로 옆으로는 작은 상점들이 가득하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쇼인도를 전시한 상점들은 멋진 촬영 장소를 제공한다. 굳이 내부를 들어서지 않아도 가게 특성을 나타내는 소품만으로도 눈요기는 충분하다. 하지만 오타루의 명물은 따로 있다. 세계에서 단 두 개밖에 없다는 바로 이 시계탑. 공방거리 입구에 있는 이 시계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증한 증기관을 가진 시계탑이다. 15분 간격으로 내뿜는 증기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시간이 되자 각각의 증기관에서 차례로 뿌연 연기를 낸다. 건너편 건물에선 귀를 울리는 맑은 선율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오타루는 흐르는 시간조차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도시다. 오타루의 상점들은 무조건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법을 선택했다. 비어있던 창고는 훌륭한 상점으로 다시 태어났다. 램프의 불빛 너머로 환상의 멜로디가 가득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소리는 모두 이곳에 모여있는 듯했다. 이곳엔 일본 최대의 오르골을 보유하고 있는데 3천여 종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오르골은 보통 상하로 판을 울려 소리가 나는데 이 제품은 레코드판을 돌리듯 옆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 상당한 고가의 오르골이다.